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윤과장이랑 그때 스클래스 계약을 하시는 걸 제가 또 우연찮게 봐가지고, 세븐 시리즈도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한 번도 연락을 안 주시고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7시리즈 할인 많이 해요? 아, 그럼요. BMW 타셨던 이력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네. 하시니까 재구매나 뭐 이런 것도 하시면 네. 3,000만 원 뭐 훌쩍 넘죠. 아, 진짜요? 아니, 그럼요. 갑자기 양쪽에서 저를 지금 예. 뭔가 호구 잡는 정신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인턴과장은 그럴 수 있는데 아,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한번 오세요. 저 시간 내서 한번 찾아가볼게요. 예. 어쨌든 비행호가 맞다. 와, 여기까지 왔어. 이러다가 아우디도 가고 또 할인 막 얘기하니까 남자의 심장이 뛰잖아. 또 구경이지? 남성미가 확 난다. 가죽찬 저런 걸로 하는 거야. X5. 오픈카 얘기라고 있어 자꾸. 내가 왜 오픈카 없어? 아, 있긴 있지. 어딨어? 보고 싶다. 자, 가족차로 X5 이런 거 어때? 진짜. 얘 진짜 가족차다. 오픈카로 가족차를 한다? 패밀리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래, 그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신 차렸다고. 이런 게 보이지 이제는? 지금도 충분한데. 이런 거 큰 차 솔직히 또 마음속에 점만하게 있지. 대박이다. 베이지 시트 어때? 오, 이쁘지? 저 실내가 다 크리스탈이래. 야, 이게 아빠들의 로망이거든. 또 얼마나 할인해 주려고 그랬냐, 얘기 들어보자. 그래. 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유상 과장님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던데 제가 이 먼 수업까지 예, 예. 왔습니다. 아, 먼 길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예. 대신에 제가 아주 좋은 프로모션으로 진짜로 막 깜짝 놀랄 만큼 할인을 해요? 그럼요. 그 임 과장님은 저한테 과일 갖고 오고 했는데 과일 바구니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분을 만나는데 그깟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는지. 아, 아. 예. 설마 제가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 이게 뭐예요? 골프백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부담스럽게 지금 사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아, 아닙니다. 제가 5시리즈 임상훈 과장을 통해서 출고 받으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골프백 하나 받지 못하고 차마 그대로 출고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쇼핑백 이만한 거 예. 하나 받았어요. 거의 들어있더니 뭐 들어있는 줄 알아요? 뭐 들어있었습니까? 설명서. 설명서. 예. 번호판 앞에 요거 예, 붙이는 거. 네. 예. 야, 역시 레벨호가 다르시네. 네. 아, 그럼요. 그래서 진짜 가져도 돼요? 편하게 쓰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런 실용적인 걸 드려야 좋죠. 네, 더 좋은 걸로 준비해드렸어요. 오늘만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 골프백을 주셨다 해도 계속 호구가 되지 않아. 그럼요. 예. 와이프까지 같이 호구가 됐잖아요. 제가 네, 7 탔었잖아요. 근데 또 7을 탄다고 하기에는 또 많이 바뀌긴 했고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할인폭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재구매 로열티라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타고 계시던 구차를 저희 중고차 사업부로 넘기는 이제 BPS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네.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그 이상으로 할인이 적용될 수 있는 또 충분한 요건이 되거든요. 이걸 사면 또 저 호구되는 거 아니죠? 지금 현재 조건으로서 구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조건이에요. 예. 임상훈 과장을 이렇게 휘둘려고 하잖아요. 어, 완전 휘둘렸어. 그쵸. 약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얘가. 약간 좀, 얌전한 척 하면서, 눈물이 같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이 임 과장님하고 둘이 친구야. 아, 완전 라이벌 관계. 아, 임 과장님. 네네. 총각이잖아. 저한테 쿠페를 추천해주는데, 네. 그걸로 예. 패밀리카를 할 수 있어요. 임 과장이요? 네. 참 철딱선이 없네요. 그러면 S450 같이 좀 멋있는데 패밀리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BM도? 어, 저희는 8시리즈 아주 훌륭한 차가 있죠. 아, 그거 얼마죠, 가격? 1억 4천? S450을 패밀리카로 추천을 해주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아, 네, 쿠페? 예, 쿠페. 두 짝짜리? 예. 그거를 이제 가족용 패밀리카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 아, 굉장히 뻔뻔하다. 저희 8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840D 그랜 쿠페는 실내 공간도 3m가 넘습니다. 확실히 외관 쪽으로는 스포티한 디자인의 고급 럭셔리 쿠페 세단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실내 공간은 또 넉넉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패밀리카로 쓸 거면 적어도 이 정도 스펙은 돼야 가족용도로 쓰실 수 있는 스포츠 쿠페 세단이 되는 거지 8시리즈를 네, 2억 3천만 원 때문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살짝 좀 능그러워. 그때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 7만 더 찍어야 돼요. 예, 많이 남으셨잖아요. 네. 근데 상훈이가 뭐 S클래스를 사면 뭐 10만을 찍을 수 있... 거기서 혹했어요. 예. 택도 없습니다. 아. 예, 택도 없습니다. 젊은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는 사실 벤츠보다는 BMW 성향이 맞기 때문에 BMW를 사셔야 돼요. 아... 그래야 10만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아... 3,000명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면 BMW를 구매하시고 S클래스를 타고 네. 근데 S클래스에서 대표님이 내린다? 그럼 이거는 기사비예요. 뒷문을 열어주면서 누군가를 또 배웅하는 아... 그런 모습을 그리지 와
젊은데 벤츠에서 내려가지고 정말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대로 이 세븐 시리즈에서 딱 내린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 스포티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을 딱 갖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딱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 젊은 분이 굉장히 성공했구나. 아, 촬영과 굉장히 자기치가 팔락팔락하지 지금. 지금 이가 네. 되게 커졌어.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BM에도 그렇게 예쁜 오픈카 있어요? 어, 당연히 있죠. 중요한 거는 네 명이 탈 수 있고 그렇죠. 네. 뭔가 이 삶의 후리함도 좀 느끼고 네. 저희 이거 타고 8단계 가야 되거든요. 탑이 딱 닫혔을 때는 자세를 못 봤잖아. 그 뒷모습이랑 이런 거 아, 그치. 정신이 없어가지고 닫혔을 때도 예뻤으면 좋은 차가 전복이 되시나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좀 단단하게 지탱해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근데 아, 네. 보통 요즘은 소프트 탑을 많이 선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원가 절감도 물론 이유가 있을 거고 동양화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작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고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 좀 적게 드니까 소프트 탑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하드 탑을 해야지 진정한 콤보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뭐 한번 타볼래? 오픈카! 아 근데 오픈카는 이제 타봤잖아. 그래 맞아. 탈 시즌 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저도 저희 아들한테 꼭 태워주고 싶은 차인데 네. 비싸니까. 네. 아 비싸죠? 우리 아들한테 8 시리즈를 태워줘야 되는데 비싸합니다. 언젠가 태워주면 되잖아요. 맞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자기야 이거 새로 나온 7 시리즈야 이게. 돼지코바. 그거 진짜 장난 아니야. 멋있긴 멋있지. 어머. 근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그치? 진짜 커. 어, 우리 옛날에 탔던 건 쇼바디였잖아. 어, 예전에 이런 거 막 파란 색깔 빛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와, 근데 돼지코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이 위압감 장난 아니다. 이게 1억 6천대거든? 근데 거의 4천 할인했는데. 와, 그러면 이 롱바디를 거의 1억 2천대 사는 거야. 자기야, 이거 안에 내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BM은 사골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에 타가지고 너무 있을 것 같아. 어, 이 진짜 익숙해. 바로 지금 운전 빵빵 할 수 있을 것 같아. 개 넓지? 아, 기기사 가지? 어때, 어울리나? 진짜 높다. 자기야, 내가 다리를 꼴 수가 있어. 그래도 또 S를 살려다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밟히네. 그게 바로 어때? 어,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아니야. 이건 진짜 새로 나왔나봐. 진짜 이쁘긴 하지, 막 쿠페형 스타일에. 응, 진짜 크다. 이거 옆모습, 와, 이 정도로 줄 줄 몰랐어. 디젤이라서 연기 좋대. 일단 이거 오늘 운전 한번 타보자. 자기야, 이거 스포츠카 탄 거 같지 않아? 이거 패밀리카로 가능하다는 거죠? 저한테 왜 이런 거 이제 보여주셨어요? 어, 그러게요. 네. 그럼 벤치 안 가셨을 것 같은데. 이건 얼마라고요? 이게 1억 3천만 원대 구매합니다. 자기가 보는 차는 다 1억이야. 그래서 1억은 아 근데 1억이구나 차는 약간 이렇게 아, 되려고 그래 지금. 이거는 문이 두 개 있잖아요. 뒤에 또 있잖아요. 두 짝 더. 네네. 와 아, 이게 최다 장점. 이게 4도짜리도 있고요. 2도짜리도 있어요. 이거 카시트도 실을 수 있죠? 어 당연하죠. 자기 근데 터널이 막 이렇게 나와. 신기하지?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오 너무 스포티하다 차가. S 쿠페보다 8 시리즈가 더 뭐가 더 낫다 뭐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상태에서 뒷자리의 공간감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런 선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전동 형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행 중에 승객석으로 올라오는 서스펜션의 감도를 차량이 자동적으로 조절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 해서 뒷바퀴의 조향각이 움직여요. 고속 주행 시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3도 가량 꺾어지는 기능인데 뭐 이런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 세단에 들어가 있는 소소한 옵션들을 굉장히 잘 넣어놨다. 차는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안전한다는 것이 다 접목이 돼야 되는데 벤츠보다는 BMW가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우월하다. 네. 앞으로 겁나 달리겠네요, 그렇죠? 엄청 빠르지? 이게 바로 스포츠카의 스포츠 모드야. 와, 아니 진짜 빠르다. 오,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는데? 자기가 지금 우리 아들의 마음 그런 걸 대화를 안 해봐서 그래.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돼? 나랑은 얘기를 해. 엄마한테 비밀로 하래. 디젤이에요, 이게? 디젤입니다. 그럼 연비가 잘 나오나? 연비는 한 10km 정도, 예, 표준 연비는 10km 정도 공식 연비 나오고. 오, 근데 배기음이 있어요? 어, 예, 배기음이 있죠. 스포츠 모드 시죠, 지금.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허리가 안 아프네, 아직. 근데 진짜 이거 시트 허리 안 아픈 것 같아. 편해. 내 거보다 훨씬. 자기야, 이제 다 탔으니까 가자. 안 가? 아, 일단 올라가서 또 이제부터 본격적인 또. 그 아, 뭐 본격적이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또 남자들의 또 본격적인 서류적인 대화나 뭐 이런 할인적인 대화나 이런 캐피탈적인 대화를 좀 나눠봐야지. 여러분, 누가 좀 말려주세요. 오늘 먼저 차 들어갈래? 네, 한번 들어가시죠. 어, 네, 가시죠. 잠깐만, 5분인데. 아, 진짜. 시간 언제 가는 거야. 자기야, 이거 색깔 이쁘다. 이 차 장난 아닌데? 연예인이 타는 차 아니야? 와, 파란색 장난 아니다. 자기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어? 장난 아닌데? 그거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여러분 이 차 어때요? 너무 멋있죠? 우와. 자, 여기 올라와서 이 차에 대한 대화도 나눠볼까? 저희 집에 가자매.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집에 가자. 아니야. 핑크에 적. 위에 올라와서 얘기 안 할게. 가자.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7 시리즈 아까 7-3-5 LI 네. 또 얼마까지 할까요? 물론 기본 할인은 2천만 원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BMW를 구매하셨던 인력 네. 그리고 현재 타고 계시는 차량을 이제 중고차 사업부로 넘기는 조건을 확보하시면 3천만 원 초반대까지는 네. 아. 금액을 맞춰드릴 수 있고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죠. 오픈카 네. 435 정확히 얼마 만약에 430을 한다? 공식적으로 내드릴 수 있는 거는 1230만원까지 7730이니까 네. 6500만원 X6 솔직히 그건 어차피 할인 없잖아요, 그쵸? 예. 아, 왜 없어요? 네. X6가 가솔린을 기다려야 되는 거 사실은? 디젤보다는? 40R이 한 보통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40R이요? 네. 그래도 한 최소 3-4개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얼마나 된다 이런 정확한 정보도 저도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대중을 할 수가 없고 나의 순번이 곧 오는구나 정도 되시면 그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긋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오기 전에 한번 얘기 한번 드러나보게. 나도 드러나보게. 나도 이제 드러나볼 수 있잖아. 많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지. 문화 많아지. 구독하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감사합니다. 차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럼 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이제. 아 진짜 이걸 하자. 아이고, 나의 1순위는 이거야. 갑자기 왜 또 X6로 바뀌어. 너무 멋있잖아. 뒷모습도 너무 멋있어. 근데 이거 뒷자리 되게 좁아. 좁진 않아. 엄청 좁잖아. 아니, 아반떼 레일을 타도 다 해미르커를 쓰는데 뭐 좁다 그래. 나보다 더 미친 것 같아 지금 차에. 비켜봐 여기 좀 잘리니까.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이거 근데 그거 알지? 한시여가지고 이 라이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여기 불 들어와? 근데 밤에 딱 라이트 딱 키면은 여기 파란색깔 불 들어오잖아 요 지금. 그거 맞지 그쵸? 미쳤습니다 아주 그냥. 이걸로 한다면 그냥 이 꾹 닦고 있을게.